이번에 뽀뽀와 뽀둥이가 간 곳은? 뽀뽀 타는 거야 이거? 뽀뽀뽀둥이 아까 호랑이랑 하이에나 네. 곰 이렇게 봤을 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아니 재밌는 거 말고 처음으로 동물을 중간 앞쪽 앞으로 아니, 봐서 신기했어요. 아빠는 그거보다도 애들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신나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인상 깊었는데. 퇴근해서? 퇴근할 시간이 다 돼서 아침에는 먹이죠? 나고 그러면 아빠 뽀뽀님이 인상 깊었던 건 뭐였어요? 뭐라고? 인상 깊었던 거. 인상 깊었던 거는 아빠는 아까 동물들이 막 움직인 아까 곰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고 아 그게 인상 깊었고 우리 뽀동님은요?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아까 생각이 남는 거 그 설명해 준 것 중에 아빠는 퇴근 시간이 다 돼서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재밌었거든? 뽀동님은? 나는 그 과자 그거 건빵 건빵? 아 돌리면 건빵이 나온대? 아하 뽀뽀뽀동아 이거 물 위에 보트 타는 거 아니니? 현재 아마존의 스카이라인 잠시 후 6시에 주간 아마존의 모든 입장이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6시에 끝났네 저녁 7시서부터는 포로 아마존 익스프레스가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또 안 돼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이후에 다시 오시면 무시무시한 버전의 아마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7시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7시 이후에 다시 오세요 잠시 후 6시가 되면 제 아마존 모든 입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뭐 있어? 자세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셨나요? 나가시는 건 뒤쪽입니다 조심하세요 그치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내시서 저쪽에도 버프쳐 보트를 돌고 돌아 바라바라 보트를 돌고 돌아 하모니 저분요 허버튼 엘프 영원의 신승의 보트입니다 자, 수렁 길이 540m, 이용시간은 7분이고요 7분 동안 안전하게 접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안전, 둘째는 안전, 셋째는 안전 여긴 설명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재밌어요 안전하게 접는 시설이래요 갑니다 아마존 밀림에 뽀뽀랑 뽀동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네요. 하나도 안 되는 걸 모르겠어요.
뱀이다. 어, 뱀이다. 뱀? 뱀. 뱀. 얼굴 있어? 어, 저기 아빠 저기 봐봐. 어, 다 온 거 같은데? 어? 다 온 거 같은데? 엄마 안 가서 다시 타러 가자. 다음에 대박이야, 소라 나도. 어, 근데 7시에는 무섭게 해야 되나 봐. 어? 어? 나오나 봐. 다 왔네. 어, 뽀뽀뽀동님 어땠나요? 재밌었습니다. 또 재밌었어? 저도 별로 안 젖었고, 펫은 다 많이 젖었어. 어? 제가 엉덩이 한번 봐야겠네, 엉덩이. 아니, 내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내가 엄청 많이, 엄청난 폭포가 왔을 때, 펫 다 젖었잖아. 나만 어떻게 안 젖었냐고? 어. 아니, 그랬어? 뽀동이의 물에 안 젖는 비법도 들어봤고 뽀뽀랑 뽀동이 모두 엄청 재미있는 모험이었네요. 와... 엉덩이! 어, 안 젖었네 엉덩이! 나 신발 빼고! 원래 안 젖었어 엉덩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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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아빠 내가 저기서 안 젖는 법 알려줄까? 뽀뽀와 뽀동이 오늘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힘찬 하루를 보내며 다음 뽀뽀뽀동TV 기대해주세요. 네.